노도는 우리 남해가 81개의 섬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5개만 사람이 살아요. 나머지는 무인도예요. 그 5개 중에 노도, 조도, 호도, 남해도, 창천도 5개가 사람이 살고 그 중에 노도가 한 10서너 가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도 여미부터 합시다. 노도는 노노자 씁니다. 옛날에 여기서 배를 젓는 노 있잖아, 노. 네. 그걸 만들기도 하고 수리도 했답니다. 그래서 노도라고 불렀다고 그러고요. 그런 뜯어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왜 노도가 이렇게 뜨느냐. 예전에 우리가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정치색이 달라서 서로 막 이리 다투다가 이제 그 정치에서 좀 지는 쪽이 거의 유배를 많이 가는데 유배 오신 분 중에 서포 김만중이 있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아가씨. 네. 서포 김만중이 있었는데 그분이 남해로 유배를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년 계셨어요. 3년 계시면서 진짜 글을 많이 쓴 거예요. 소설 쓰시고요. 시도 쓰시고요. 평론도 쓰시고요. 그래서 여기가 주목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더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이게 노도 문화의 섬 돼 있죠. 그런데 여기 글씨가 어떻습니까? 사회로 집을 삼고 뭐 이런 한글로 글을 써있죠. 이분이 1637년에 태어난 분이거든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한 300 몇십 년 전 조선의 거의 중간에 태어난 분인데 그때 사대부들이 한글을 굉장히 뭐라고 생각했을까? 그러니까 한글이 배우기가 너무 쉬워. 그래서 아녀자들이나 배우는 글이다 하고 사대부들 남자들은 한문을 글을 쓰고 배우고 했지 한글로 잘 사용을 안 하는데 이분은 남해 오셔서 3년 계시면서 한글로 소설을 씁니다. 한글로. 구몽 사시남자. 그 또 이분이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면 우리 말을 버리고 다른 나라 말을 통해 시문을 짓는 것은 앵무새가 사람 말을 하는 것 같다. 인간이 그렇잖아. 자기를 버리고 남의 흉내를 내는 걸 앵무새라고 그러잖아. 앵무새가 늘 사람 말을 흉내내잖아. 그 우리 한글이 있는데 이 사대부들이 한문으로 글을 쓰니까 그게 앵무새가 사람 말을 하는 것 같다. 이걸 서포만필이라는 책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서포만필은 약간의 평론집인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야기를 대해서 쓴 책인데 그게 이 말이 우리가 주목하는 거지. 우리도 뭐든 처음 시작하는데 주목하잖아, 그죠?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서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에 주목하잖아요. 근데 한글 내천론자라고 볼 수 있고, 이 형상이 의미 깊습니다. 앵무새가 있고, 서포라고 생각합니다. 서포는, 우리가 1637년에 우리나라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요. 1636년에. 근데, 서포 김만중의 아버지가 김익겸인데 이분이 강화성을 지키고 있어요. 광화. 이게 그 병자호란은 그 몽고군이 쳐들어오는 그 상황인데 이제 몽고가 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청나라지 그러니까 나라 이름은 청나라가 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왕 인조임금하고 소현세자, 복림대군 이런 황실의 가족들이 다 도망을 가는 어디로 피신을 가냐면 강화로 들어가게 거기 청나라 군대가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섬이니까 가다가 소현세자나 복림대군은 먼저 출발해 가서 강화로 들어가고 인조임금 좀 늦게 출발했는데 이미 몽고군이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왔다는 소리를 듣고 어디로 가냐면 인조는 방향을 틀어서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우리 남한산성이나 영화 봤죠? 남한산성으로 들어가고 소현세자, 복림대군 이런 왕자들은 강화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 그 김만중의 아버지가 그 강화성을 지키고 있다가 이제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청나라 황제에게 무릎 꿇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울분을 참지 못하는 그게 청나라가 누가 세운 나라냐면 만주족이 세운 나라. 이게 조선의 선비들은 만주족을 오라케라고 생각했어. 이게 한족 명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청나라의 이 만주족에게 우리 임금이 무릎 꿇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울분을 참지 못해서 광화도에 있는 광화성의 그 하얀고를 터뜨려서 분신자결을 해요. 아버지가. 근데 이 아버지가 분신자결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 할머니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목을 매 자결을 해요. 우리 남자들이 있는데 나라가 어떻게 치욕을 당했다고 자결할 자신 있습니까? 아니요. 없죠.
근데 그 어머니는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목을 매 자결해. 그러니까 김만중의 할머니가 목을 매 자결한 거지. 근데 그 당시 김만중의 어머니 뱃속에, 서포 어머니 뱃속에, 서포 김만중의 뱃속에 있었어. 근데 아기를 가지고 있고 형이 또 큰 아들이 5살인가 되는데 엄마가 죽을 수가 없잖아, 그지, 애들을. 그래서 이 서포 김만중의 어머니가 강화도에 있는 어선을 타고 나오다가 1월 달에 배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서포 김만중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지.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데 태어난 아들을 뭐라 합니까? 유복자. 유복자라고 하잖아요. 유복자인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나를 낳아서 키웠으니 얼마나 어머니를 위하겠어요. 효자인 거죠. 근데 이거는 약간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할까?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 내가 그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버드 대학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을 보았거든요. 통찰과 고용이란 책에 보면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태어나는 기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주 어린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 대부분 그 아들 딸이 큰 사람이 된대. 역사를 보면 다 그렇대. 나폴레옹, 뭐 히틀러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큰 사람. 우리 남해만 봐도 약간 우리 남해 군수하신, 내가 이렇게 다 지켜봤거든. 남해 군수하신 분들, 일단 김두관 이런 분들, 정현태 이런 분들 보니까 아버지가 거의 초등학교 때 돌아가시더라고. 근데 대부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사람들 있잖아요. 그 남자들이 큰 사람이 되더라고. 그거는 그 하워드 가드너가 이야기하기에 심리학적으로 아버지가 없으니까 내가 이 가정을 지키려고 열심히 하는 수도 있지만 이걸 약간 사주명리학적으로 보면 강한 기운을 가진 아들이 태어나니까 한 가정에 기센 사람이 그 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먼저 죽는 예가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예도 있는데 나는 약간 그 부자의 말이 공감이 되더라고. 예. 아버지가 없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큰 사람이 됐을 수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책을 읽어보면 투사 김정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예산 사람이거든. 태어나기 전에 그 인간 심리 안에 물이 다 말랐다 하거든. 우물물이. 나무들이 시들해지고 풀이 죽고 이랬다요. 왜냐,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태어나니까 그 자연도 안다는 거지. 나는 그런 게 공감해요.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처럼 이제 이 강한 기운을 가진 아들이 태어나니까 나기 전에 아버지들은 그 기에 눌려 간다. 이게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게 약간 공감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아무튼 통절과 포용에는 나와요, 그 말이. 근데 그 하워드 가드너는 서양 사람이잖아. 미국 사람이잖아. 완전 서양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접근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공감했어. 이게 서포 김만중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면 아버지가 이제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53살에 남해 유배 왔어요. 56세에 돌아가셔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일생 동안 유배를 세 번 다닌 거예요. 조선 현종 15년에 어디로 가냐면 강원도 금성. 지금의 그 강원도 어디라고 했나? 어디라 하더라. 깜빡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로 유배를 가요. 그리고 숙종 13년에 어디로 가냐면 저 평안북도 선천으로 가요. 숙종 15년에 남해로 오거든요. 유배를 세 번 다녀. 왜? 이분이 맨날 임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옳지 않다. 뭐 이렇게 하다가 유배를 세 번 와서 남해에서 이제 여기서 돌아가십니다. 그런 사연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주목하고 여기 우리 남해에서 150억을 투입해서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죠. 노동문화계성을. 이제 앞으로의 성공 여부는 우리 남해 사람한테도 달렸을 것 같고 뭐 행정 모든 것에 달렸을 것 같은데 성공할 것 같아. 왜? 수포가 여기서 걸작을 남겼으니까 누군가 저기가 문학창작실이 있거든요. 또 누군가 수포 같은 사람이 나서 우리 남해에 찾아와서 여기 노도 들어와서 저기서 걸쭉한 작품 하나만 남기면 남해는 뜨는 거지. 노도가 뜨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구운몽 사시 남정기를 썼다 하는데 전문학자들은 구운몽은 안 썼다고 그래. 이게 사시 남정기만 썼다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구운몽을 썼다고 생각해. 구운몽의 의미가 뭐냐면 아홉 명이 꾸는 꿈 이야기인데 그 구운몽이 기계라는 이야기가 인생 만사 모든 건 일장춘몽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장춘몽. 근데 만약 일장춘몽이라는 걸 저기 선천에서 깨달았다면 이분이 유배가 풀려서 한양에 돌아와서 다시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을 것 같아. 근데 나아갔다가 다시 남의 유배로 왔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일장춘봉인 걸 확실하게 깨달았지 않았을까. 저기 용문사가 있거든요. 저기 가서 석복인만중에 책을 빌려와. 그래서 주자 용문사에 남은 사찰이니까 책이 많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송나라 때 주의가 쓴 거 주자 언해라고 들어봤습니까? 주자라고 들어봤습니까? 주자. 주자라는 사람이 있어. 우리가 향교에 가면 공자, 맹자, 뭐 주자, 뭐 안자, 자자 뭐 이래 갖고 성인들을 모셔요. 그 주자가 뭐냐? 자자가 원래는 주의야 이름이. 주인데 자자를 붙이는 이유가 이 성인 군자의 반일에 들었다. 선생이다 뜻으로 자자를 붙이는데 그 주의가 주자 언해라는 자기 말을 남겼어. 그 책이 있어요. 그걸 빌려다가 스포가 여기 있으면서 3년 동안 저 농문사에서 책을 빌려와서 주자 요라는 책을 써. 이게 요자가 요약한다는 게 주자라는 말씀이 방대하겠죠, 그죠? 우리가 논어가 방대하잖아요. 그 중에 우리 가슴에 탁 와닿는 것만 인용하잖아요. 우리가 배우고 때로 익히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뭐 남이 알아주지 않는 건 뭐 내가 남을 알아보지 못한 것을 뭐 슬퍼라, 뭐 괴로워, 아파라, 뭐 이런 뜻의 여러 가지 공자 말씀 중에 우리 마음에 드는 것만 착착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 주자의 말, 은혜를 요약해서 주자 요어라는 걸 남기거든요. 이게 그런 것도 남겼죠. 구운몽, 사치, 남쟁기, 그 수많은 시, 그리고 이 평론집, 수포 만필, 이런 걸 3년 동안에 해낸 거지. 어쩌면 인생에 여기서 모든 걸 정리하고 가셨다고 그리 봅니다.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학성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저 올라가면 구운몽 동산이 있고 사시남년기 동산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부차적인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1차적으로 이 정도 산식을 갖고 우리가 노도를 둘러보면서 쓰레기를 줍시다. 네. 근데 이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쓰레기도 치를 못해. 여기도 못 죽겠대요. 저렇게 올라가다가 문화 그쪽에 어디냐 하면 공사장이 돼가지고 아직 준공은 안 됐네. 이거는 조성중. 조성중이도 12월에 제가 들어갈 거라고. 쓰레기.